3분 메시지입니다. 제목은 평안을 원하시면입니다. 본문은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평안을 원합니다. 여러분도 평안을 원하지요. 평안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평안은 우리에게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래 머물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다시 읽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사실 우리에게는 장애물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말들이 우리의 장애물이 됩니다. 상처 주는 말, 낙심케 하는 말, 우리를 공격하는 말 등이 있습니다. 장애물이죠.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왜 성경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런 것들이 장애물이 안 되느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을 배운다면 모든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제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배운 겁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은 모든 장애물을 이깁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경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능력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은 모든 장애물을 이깁니다. 여러분,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평안을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왜? 성경을 읽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성경 읽지 않은 사람을 보세요. 쉽게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주의 법이 그 사람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주의 법이 그 사람 입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평안도 없는 것이죠. 이런 성도들이 우리 주위에 쫙 깔려 있습니다. 안타깝죠? 성경이 답인데, 성경이 능력인데, 성경이 생명인데, 성경이 이 모든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 대답을 성경을 읽지 않으니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다른 데서 답을 찾아요. 이러니까 더 고통만 쌓여서 가는 거예요. 평안을 원하십니까? 성경을 읽고 배우십시오. 여러분, 평안을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